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뇨병 얘기니까 이거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뇨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낫는 것도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고 또 유전자의 회복으로 낫고 다 이 당뇨병 강의를 다 들어보셔도 아 동시에 그렇다면 내 암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을 상당히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네, 태양에서 온 겁니다. 네, 태양이 태양 빛이란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전자파예요. 햇빛이 전자파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자파인데 우리에게 좋은 전자파, 소위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이 조금 섞여 있던 거죠. 그렇죠? 자외선도 나쁜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선,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희 센터 지붕에도 태양광, 그 전광판이 있어요. 그 태양에서는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기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상당한 양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선은 바로 그 자체가 전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파, 전자파 자체가 뭐예요? 그 전기예요. 자, 그래서 이 태양에서 오는 전기를 그 전기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네,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태양광선, 곧 전기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현미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 먹는 거예요? 전기 먹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광선을 먹고 살아요, 사실은. 그거 안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전기가 안 흘러서 우리 죽어버립니다. 네. 자, 모니터에 전기가 안 흐르고 삐 하면 어떻게? 그 죽듯이 전기가 흘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어떻게 전기가 다 나올까? 전기는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울진에 무슨 발전소 있어요?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핵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해요? 그 원자 핵을 분열시켜서, 그러니까 핵분열. 그 핵무기란 게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태양에는 발전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막대한 양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와,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에는 핵분열 발전소가 없어. 근데 핵발전소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핵분열 발전소가 아니고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핵들이, 원자 핵이 융합이 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수소 원자들이 두 개가 딱 융합이 돼. 하나로 되면 그게 헬륨이라는 원자로 바뀌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와요. 그 뭐가 같으냐면 처녀 종각이 따로따로 독신 생활을 해.
그러면 이제 겨울에 난방비도 각각 내야 되고 또 난방비보다 더 비싼 게 뭐예요? 방세도 각각 내야 되고. 그래서 혼자서 살면 혼자서 그걸 다 내야 돼. 그런데 이 처녀총각이 융합을 해. 그 융합이 어떻게 되는 거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세상에 방세도 한 방만 내면 돼. 다른 방세는 남아요, 안 남아요? 와, 남아. 전기세, 물세 다 남아. 그래서 막대한 뭐예요? 양의 돈의 돈을 우리가 저축을 할수 있어. 그처럼 원자 핵도 두 개가 융합이 되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에너지가 이 지구로 오는 거예요. 전기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요걸 잘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핵분열 발전소는 문제가 많아요. 후쿠시마 문제도 있고, 이게 또 방사능 오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핵융합발전소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발전량도 수천 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은 무슨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핵융합발전소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국, 세계 7개국, 그 한국도 그 7개국 중에 한 나라인데, 그 7개국이 합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핵융합발전소를 만들자.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돼. 거의 가까이 갔는데, 아직도, 숙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정말, 세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핵분열 발전소보다 훨씬 더 세밀한 기술. 근데 태양에 기술자 있는 모양이죠? 한 사람도 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핵융합이 일어날까?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안 돼.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근데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태양에는 아무도 없는데, 발전소 시설도 없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대답을 알아요. 벌써 제가 답을 다 드렸어. 그런데 모르죠? 네.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게 답이에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태양에 있는 그 원자력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원자력 에너지도 그게 물리적 에너지거든. 그래서 하면 사람 기술자도 없는데 발전이 돼, 세상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태양을 이용해서 거기서 핵융합 발전을 시켜가지고 지구로 쫙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다음에 그 지구로 전기를 보내요. 전기를 보낼 목적은 뭡니까? 우리 몸속에 전기 갖다 넣으려고. 근데 갖다 넣는 방법이 또 기동찬 방법이야. 이 지구상에다가
나무를 만들고 풀을 만들어. 그래서 식물을 만듭니다. 식물. 식물. 식물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식물. 식물. 네? 동물이 아닌 식물. 플란트라고 합니다. 플란트. 플란트. 이 플란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장이란 말입니다. 공장이면서 동시에 식물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물이 곧 무엇이다? 공장이다 말입니다. 그 식물은 뭐 만드는 공장이다? 전기 만드는 공장. 그래서 우리가 울진에 있는 그 발전소를 뭐라 그래요? 파워 플랜트라고 합니다. 파워는 에너지. 에너지 공장. 그 발전소를 전부 파워 플랜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도 전기 공장. 그 식물에서 어떻게 그래서 식물에서는 햇빛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광판을 식물에 다 만들어. 그 식물이 가진 전광판이 뭐요? 잎사귀지. 잎사귀 안에 뭐를 넣어놨어? 엽록소를 넣어서 햇빛이 엽록소에 들어가서 촤 해서 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씨. 열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과일, 열매, 씨 이런 게다 뭐예요? 배터리라고. 그게 이게 다 누구 작품이요?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를 태양에 쫙 보내면 이게 쫙 해서 전기를 발전, 융합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쫙 지구에 보내면, 지구에는 뭐예요? 또, 하나님이 만든 그 엽록소를 가진, 잎사귀를 가진 식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탁 받아가지고, 그 전기를, 감자, 씨나, 열매나, 과일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해요? 저장을 탁 하면 우리는 그거를 먹는데 우리는 사과를 먹는다, 현미 쌀밥을 먹는다, 감자를 먹는다. 그러지만은 사실상은 뭐 먹고 있어요? 전기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기는 뭐가 만든 거요? 태양이 만든 거고 태양이 만든 게 알지? 태양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전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기를 먹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랑 맛은 그 전기, 에너지를 주는 그런 영양소를 우리가 대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근데 탄수화물은 다 식물성입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탄수화물 없어요. 근데 탄수화물들은 특히 맛이 어떻게? 사랑 맛인데 그 사랑 맛은 무슨 맛이에요? 달콤해. 그래서 사과가 달콤하고 쌀밥도 계속 씹으면 어떻게? 달콤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명을 받으면서 사랑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버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참 시스템이 조직이 딱 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당분이,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우리 몸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탄수화물이 뭐가 돼요? 당분이 됩니다. 당분이 돼. 자, 그래서, 태양.
태양이 뭘 받아요? 사랑을 받아. 그럼 태양에서 전기가 나와. 이 전기가 잎사귀. 그 잎사귀에서 열매.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예. 그래서 열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당분이 돼. 그래서 이 당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 네? 세포 속으로! 세포 속으로. 응. 세포 속으로. 그래서 이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기는 뭐 속에 있어? 당분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당뇨병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식물이 왜 공장인 줄 알겠죠? 예. 발전소니까.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이제, 당분이 피 속으로 녹아 들어가. 피 속에 녹아 있는 당분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혈당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혈당이 낮으면 저혈당 해서 어떻게 돼요? 어지럽고 쓰러집니다. 더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왜? 왜 혈당에서 뭐가 나오니까? 전기가 나오니까. 그 전기 없으면 죽거든, 세포. 이 세포는 이 전기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전기로 작동되는데 그 전기가 어떤 전기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좋은 전기냐, 나쁜 전기냐가 뭐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도 모를까? 영적 에너지. 예?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에 공급된, 당분으로 말미암아 공급된 그 전기를 알파파로 만들 것이냐? 베타파로 만들 것이냐? 는? 영적 에너지가 조절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 그림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포막입니다, 이게. 그, 요게 세포핵이고, 핵 속에 뭐가 있다고요?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 유전자 실뭉치. 자, 여러분, 실뭉치 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땅콩같이 생긴 요 빨간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한번 해보세요. 미토콘드리아. 요게 뭐 하는 거냐? 요거 없으면 사람 죽어요.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연소시킵니다. 태워요. 당분을 태우면 그 당분 안에 들어있던 뭐가 나와? 전기가 나옵니다. 태양에서 온 전기가 드디어 나와서, 그래서 당분을 태우면 뭐가 나와요? 당분을 태우면 무슨 화학 물질이 나와요? 당분이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탄, 탄은 탄소입니다. 탄, 탄은 까만, 탄소는 숟가루, 까만 게 숟가루네요. 그렇죠? 자, 있고. 그 다음에 물은 바닷물이다. 바닷물처럼 파란색이다. 그래서 탄소와 물이 합해 있는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래 물과 숟가루는 합하지를, 화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물병에다가 숟가루를 넣어놓고 아무리 열을 가하고 뒤집다 흔들고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회색 물질이 안 돼. 뒤집다 흔들어 놓으면 합하는 그 걷다가 어떻게 금방 놔두면 숟가루를 쫙 깔아놓고 물하고 딱 분리돼 버립니다. 근데 뭐가 들어가면? 햇빛이 들어가면, 즉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 화합 안 되는 탄소와 물이 어떻게 딱 붙어요. 남자와 여자는 이게 도저히 안 맞아요. 근데 진짜로 안 맞아요. 결혼해서 살아볼수록 야, 안 맞는구나. 그런데요. 그런데 아하,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 우리들이 화합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으면 그렇게 될까? 안 맞는 게 이게 서로 붙는다고. 안 받는 거 붙는 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 그게 이제 에너지죠. 그 둘 사이 에너지가 있어야 돼. 이제 그 에너지인데 에너지 치고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돼?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조건적 사랑이면 안 붙어요. 그런 조건적 에너지 가지고는 이 두 이질적인 존재를 붙일 수가 없어. 무슨 사랑이라, 무슨 사랑이라 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면 이게 안 붙을 게 붙어! 그래서 이 탄소와 물도 이게 이질적인 게 안 붙게 돼 있는데, 이 사랑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게 딱 붙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참 안 맞아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저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다. 전 이렇게 느껴요. 기적이다. 그 기적은 뭐가 일으키고 있어?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면 벌써 뭐예요? 내는 내고 나는 내다.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부부라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떻게 남자와 여자고 이게 화합이 될 수 없어요. 우린 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자, 보세요. 남자는 어떻게 발달했냐고 하면 집중해야 살 수 있는 게 남자예요. 집중. 왜? 남자가 집중할 줄 모르면 그건 아무짝에도 뭐예요? 쓸 수 없어. 남자는 뭔가에 집중해서 뭔가에 어떤 전문성을 띄우면 돼. 뭔가 뭐든지 하여튼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옛날부터 그래. 원시시대부터. 남자는 이게 가족을 먹여 뭐요? 살릴래니까 먹여 살리면 지금 나가서 뭐요? 멧돼지라도 한 마리, 사슴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 돼. 그렇죠?
그럼 잡으려면 어떻게? 헬렐레 해가 멧돼지 잡으러 가자. 절대로 못 잡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이게 중요, 이게. 여자는 이래가지고 못 살아. 안 그래요? 이게 판의 양이 달라요. 남자는, 부부가 같이 사냥 갔다 합시다. 그럼 절대 못 잡아. 아시겠죠? 남자는, 근데 여자는, 여보, 수컷이야, 암컷이야? 저거 잡으면 한 며칠 먹겠네? 이래서 사슴이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혼자 가야 돼.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테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어. 저는 이제 그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거든요. 이야, 그렇구나. 아, 이야, 대단하네. 이제 이러면서 아, 뭘 느끼려고 그러고 이러고 보는데 우리 사람은 자꾸 여보, 왜? 저거 어떻게 찍었을까? 아니 벌써 찍었잖아.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그거를 또 뭐, 지금, 그 방법을 뭘로, 뭐 하려고 생각하려고?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하지. 어떻게 촬영했을까? 어떻게? 어머머, 저거 진짜 촬영하려면 힘들 텐데. 그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압니까? 이 등신아, 이 내용에 집중해, 내용에. 어떻게 촬영했나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하지. 네. 그러니 어떻게 같이 살아. 하잖아요. 또, 그래서 남자는 뇌도요, 집중하도록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여자는 집중하면 안 돼요. 대개 여자들은 집중하면 안 돼요. 왜? 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아.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자, 이래서 집에서, 자, 빨래를 해서 바깥에 빨래줄에 늘어놨다. 저기 뭐예요? 밥은 앉혀놨다. 국도 앉혀놨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아기 기저귀도 갈아야 된다. 이게 예, 한순간에 모든 걸 바깥에가 비가 오나 빨래를 넣는데 그러면 또 저 밥이 넘치면 어떡하지? 이래 가지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발달이 돼 있어. 그 뇌 구조가 달라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집중하는 것 같아도 엉뚱한 거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남자하고 여자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 보면 여자들이 한 6명 모였다 하면 조금 있으면 두 팀으로 나뉩니다. 그 조금 더 있다 보면 뭐예요? 세 팀으로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세 팀으로 나눴냐 하면 한참 또 뭐 그러니 어머 이래 사다가 갑자기 저쪽 팀 얘기하는데 참견이 그게 아니라고. 예. 남자는 그거 못해요. 남자는 나하고 있는 그 얘기에 집중하느라고 저쪽 게 안 들린다고. 근데 여자는 그게 다 들리고. 이쪽에 이렇게 자기 팀하고 얘기해 가면서도 저기 어떻게 돌아간지 다 알아. 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는 맨날 하는 게 이제 책 쓰는 일인데, 책 쓰는 일이기에 쫙 집중해야 돼요. 이 문장을 가장 간결한 문장을 만들면서도 쉽고 간결하게 써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성질은 굉장히 어렵게 쓰는 성질이 있어. 근데 요거를 가능하면 줄여서 간단하게 쓰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집중력 필요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 안방에서 뭐라고 그래. 여보! 불러요. 여보! 불러요. 그 뭐 굉장히 큰 일이 나 있는 것처럼 여보 해서 그래 제가 이제 짜증 나고 그래서 이제 여보 왜 그 비가 올 것 같아 비 오는 거고 내 차가고 무슨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자기가 책을 쓴다면 비가 올 건가 안 올 건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본다고요. 자기처럼 나도 뭐예요?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 그 뭐예요?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창문 열어서 비 안 올 것 같아! 그럼 또 집사람 뭐라고 왜 화를 내고 있어? 화 안 내게 생겼어? 아니 그게 왜 화가 날 일이야? 안 통하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는 그 화낼 일이 아니라고 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화낸다고. 왜? 우리는 여자처럼 못 그러니까. 못 그러는 사람한테 왜 물어보냐 이거야. 지가 알아서 창문 열어보고. 그래서 참 이 전혀 이질적인 두 사람이 전혀 이질적인 탄소와 물이 이렇게 화합에 있다는 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존재, 둘 사이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탄수화물은 저게 사랑의 상징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도, 맛도 무슨 맛이요? 사랑 맛이지. 사랑 맛이니까 달콤하지. 우리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요, 이 한국말이,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상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sweetheart, honey, 꿀, 꿀이라고 부르고, sweetheart, 내 달콤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달콤한 거. 자, 달콤하고 모양도 무슨 모양이요? 하트 모양이요, 여러분. 그래서 딸기도 하트 모양이고, 복숭아도 하트 모양이고, 사과도 이렇게 보면 다 모양도 참 이렇게. 제가 이러니까 누가 박사님 바나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번쩍 영감이 떠올라서 제가 뭐라 그랬지 알아요? 바나나 두 개 붙이면 하트 됩니다. 하트 반쪽 반 붙이면 뭐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는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적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꽃이 펴도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그 꽃이나 그 나무 잎사귀나 생긴 거 보세요. 저 꽃 보세요. 다 이것도 보면
끝내주게 생겼어. 그 이게 우리에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었어. 요거를 보여주겠는 거예요. 왜?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엄마도 아기를 기쁘게 해줄 때 뭐라 그래요? 까꿍 그래. 그러니까 이 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상구에게 해주시는 까꿍이다. 맞죠? 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봄에 꽃이 피거든. 아, 꽃 핀네 그러지 말고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고마워? 나한테 까꿍 해주신. 그래서 벚꽃이 활짝 피면 그 활짝 핀, 그 사람들이 그 활짝 핀 벚꽃을 보러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길이 막혀도. 그런데 그거 보면 왜 그렇게 기분 좋아요? 막 유전자 팍 켜지고 막 엔돌핀이 막 나오는데 그 뭐냐면 그꽃 하나하나가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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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그렇게 상상이라도 하시라 이 말해야 아시겠죠? 상상이라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네. 긍정적으로 상상을 하시라. 네.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 당분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이 탄소는 나갑니다. 숨 쉬어서 나가게 하면 무슨 형태로? 탄산가스가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탄산가스로 내보내려고. 그래서 산소하고 저 탄소가 합해서 탄산가스가 돼서 숨 쉬면 밖으로 나가고 물은 뭐예요? 물은 소변, 땀으로 돼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남는 건 뭐예요? 까꿍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전기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 전기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거라. 그렇게 해서 치유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차 잘못 잡신놈들을 선택하면 그게 베타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가 망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제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요. 무슨 존재예요? 과학적인 존재야. 하나님이 이 과학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신론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주는 생명 때문에 내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 없어. 이래서 하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탄수화물 당분이 우리 피 속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 혈관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것이 이 까만 점이 당분이다. 아시겠죠? 근데 이 모세 혈관에 접해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세포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포들. 예. 네. 여기에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것들.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이 당분이 이까지 이 모세혈관까지 와 있는 목적은 뭐냐? 저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일어나서 태워져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예, 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금 모세혈관까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 당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통로가 생겨야 돼요. 통로가. 그래서 세포를 연구해 봤더니 여기 통로가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문이 열리면 저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 희한하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당뇨병은 무슨 병이냐?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야. 자, 왜 올라갈까요? 이제 답이 나왔잖아. 문이 안 열려. 문이 잠겨버렸어.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돼. 예. 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것이 당뇨병인데, 그러면 당뇨병의 그 원인을 알려면 문이 왜 닫혀서 안 열리나를 알아야 되고, 왜 닫혀서 안 열리나를 알려면 문이 어떤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히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거 알면 당뇨병은 간단해져요. 아하, 그래서 내가 당뇨병 환자가 됐구나. 그래서 이 문이 안 열리는구나. 이것만 하면 됐죠. 그렇죠. 그 원인만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자, 근데 문이 여기 어떻게, 닫힌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고 보니까 문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스위치가 탁 붙었어. 스위치가. 근데 저 스위치를 어떻게 탁 눌러주면 문이 열려요. 그 엘리베이터처럼. 눌러야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스위치, 이 초인종을 뭐가 와서 누르냐. 그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켜지면 인슐린이 생산돼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와서 쭉 가서 여기를 딱 눌러줘요. 그러면 문이 싹 열려요. 문이 싹 열리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탈내면 또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산소가 와야 타지. 그렇죠? 여러분이 장작을 화로에 아무리 넣어놓고 아무리 불을 붙여도 뭐 해줘야 돼요? 붙여야 돼. 예? 팬으로 산소를 막 집어 공급해줘야 돼. 예. 상어들이 대부분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된대요. 왜 그러게? 가만히 있으면 아가미에 있는 물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헤엄을 싹 쳐야 새물이 싹 들어와 갑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헤엄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뭐요? 산소 공급이 안 된대. 그래서 쉬지 않고 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어들이 있대요. 자, 산소는 그냥 뭐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며들어와. 자, 여기서 이제
당분도 들어오고 여기 이제 산소도 들어왔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스파크. 그렇죠? 스파크가 뭐예요? 저건 특수 주파수의 생체 전자파예요. 특수 주파수는 어떻게 뭐가 만들었어? 영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거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모든 답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알겠다. 그래 놓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대답 못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 한두 번, 서너 번 들었다고 이게 아는 거 아닙니다. 자꾸 듣고 또 들으면, 이렇게, 그, 할 때마다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기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야, 맞았어. 이야, 내가 이거를 깨달았더니, 아, 맞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응? 그래서 그 스파크가 팍팍 올 때, 근데 이게 스파크가 가장 잘 올 때가 언제, 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의미다. 보람이다. 의미가 없으면 뭐예요? 아이고, 산다는 게 아니라, 지겨워 죽겠네. 뭐, 죽어 없어지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일까? 이래 싸우면, 스파크가 점점 약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좀 탄력이 있어. 그렇죠? 의미가 없으면, 저것도 우리가 의미 없으면 그걸 맥 빠진다 그래. 맥 빠지는 거면 생기가 점점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 무료하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좋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자. 이 목표가 제일 의미를 찾는데 빨리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목표입니다. 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인간과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한 이유가 뭐게? 뭐라고 창조했을까? 창조해놨더니 이렇게 애만 먹이는데 맨날 아프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얼마나 골치 아파. 내가 하나님 곁에서 아무것도 창조 안 하겠다 그냥. 그리고 막 혼자서 막 조용하게 쓰는다. 그거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돌보아 줄 대상,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아기 못 낳으면 얼마나 이거 뭐 하는 거야, 나이는 뭐하고 아기는 없고 뭐야? 왜 사랑을 줄 때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라도 자꾸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뭐를 줘야 돼? 그 사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서, 이야, 저 녀석이 저렇게 아프더니 이제 나를 알아보고 저렇게 좋아하니까 유전자 켜지니까 저렇게 낫잖아. 이야, 저 녀석이 암 말기가 돼가지고, 그래, 맞아, 그럼, 생명이라는 게 있지? 그게 하나님의 보람이라고. 아시겠죠, 보람.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 보람을 느끼려면, 여러분도, 그래. 오늘부터 우리 마누라를 한번 뭐요?
사랑해보자. 이제, 서울 남편같이 되자. 마누라가 배 아프다 그러면 뭐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아까 내가 고만 먹으라 그랬잖아. 그래야지 경상도 남편 보고 차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의미, 보람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 속에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양양이 도통 이상구한테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양양 걸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아,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 하와이에서 오신 아줌마 여기. 하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하와이 그러면. 하여튼 언제 가보나. 참 하와이 참 아름다워요. 예? 한국이 예. 그래서 하와이 또 살아보면 또 별거 아니야. 예? 예? 근데 한국이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뭐 제가 은퇴란 걸 안 알겠지만은 옛날에 은퇴를 한다면 돈 팍 벌어가지고 은퇴를 한다면 하와이 가서 그냥 푹 퍼져서 살아야지. 퍼져서 살았더라면 뭐가 없을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 하와이에서 뭐 하고 있나 봐요. 그게 섬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답답해지요. 답답해져요. 그렇죠? 희한하게 답답해요. 답답해요. 가보니 그게. 차 타고 뺑 한번 돌아봐요. 뭐 그게. 근데 참, 근데 한국 오면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이민 가잖아. 천국 같아. 조용하고 깨끗하고 경치는 또 얼마나 좋아. 거기 이민 가가지고 한 달만 있어봐. 그런 데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천국 같은 지옥이라 그래. 왜?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래서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고, 뉴질랜드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재미없으면, 그래서 재미있는 지옥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세요. 뉴질랜드 어느 땐가 한번 가봐야지. 야, 하와이 어느 땐가 한번 가봐야지 해도 그 뭐 한 일주일만 있으면 집에 돌아오면 뭐라 그러게. 역시 집이 좋네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역시 집이 좋아.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좋은 한국 중에도 제일 좋은 데가 되게 거기는 속초라, 설악산이다. 네. 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파크가 찌지직하면 이 당분이 타서 뭐가 생산이 돼요? 아, 전기가 생산이 돼. 예, 드디어. 그것이 전기가 열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근육에 전기가 통하면 이게 힘이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에너지라고 불러요. 예. 결국 에너지는 탄수화물로부터 오고 탄수화물은 태양으로부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탁 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잘 되면 당뇨병에 걸릴 리가 없겠죠. 이제 요게 잘 안 돼서 당뇨병에 걸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문이 잘 열려가지고 전기열 에너지가 잘 생산되면 맨날 이러고 살면 당뇨병에 걸릴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이 그림만 여러분이 잘 보면 문이 안 열리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딱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딱 보세요. 딱 보시면. 네. 어떤 경우에 문이 안 열릴까? 안 열리는 경우는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살면 문 열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왜? 자, 그런 생활 습관이라는 게 어떤 생활 습관입니까? 운동을 안 해, 사람. 기껏 운동한다는 게 보면 고돌이나 할 때. 이 운동밖에 안 해. 방 안에서 잘 일어서지도 않아. 예, 그거 좀 가져와봐. 이래서. 그러면 도대체가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태워져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문 안 열립니다. 그러면 스위치, 저 초인종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초인종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면, 이게 덮개가 와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왜? 사용 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덮어놔야 돼요. 그래서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저게 덮개가 덮이면, 인슐린이 더 많이 가서 더 세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필요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게 이제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덮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여기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정상적으로는 꺼져 있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덮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슐린 주사를 뭐요? 내가 생산하는 인슐린만 가지고는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자, 운동 부족. 자,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운동 부족이야.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제가 19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지가 이제 51년이나 됐네. 참, 나이도 꽤 먹었다, 그렇죠?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요,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신촌에 새로 신축해가지고 한국 최고의 병원이었어. 그 미국서 원조를 해가지고 미국 그 기독교 재단에서 원조를 해가지고 막 한국 그때 기분 좋았어요. 그 우리 의과대학 그 학교 건물 세브란스 병원 막 깨끗하게 돼가지고 한국 최고였어.
서울대학병원은 뭐 저기 종로 5강가 뭐 거기에 뭐 옛날 일제 시대 지은 거 막 삐까뻔쩍했어. 그리고 막 병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컨셉으로서 병원에 당뇨병 환자 입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수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당뇨병 안 걸린다 그랬어. 그 체질적으로 그랬대. 진짜 그렇게 얘기할 만했어요. 왜? 한 사람도 없으니까. 도대체가. 미국 사람들은 막 당뇨병이 넘쳐나는데, 구라파 사람들. 우린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질의 문제라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 체질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생활 습관. 네, 습관의 문제야. 그래서 왜 그때는 당뇨병 환자 하나도 없었겠어요? 자, 강의를 더 들어 말해. 그때는 운동 부족인 한국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그때는 승용차 있어서 없었어. 없어. 맨날 버스 타고 댕겨야 되고, 전차 타고 댕겨야 되고, 택시 잡아야 되고, 뭐. 예.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데만 뭐야, 30분. 또 내려서 뭐야,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30분. 학교 가는데 1시간 반. 당뇨병 걸릴 여가가 없어, 도대체가. 맨날 운동이야. 예. 그리고 학교 가도 뭐예요? 체육 시간? 뛰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름기 많은 음식. 음식에 기름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기가 많으면, 모세혈관. 이게 모세혈관이죠. 이게 모세혈관. 요게 여러분 이제 스트레칭하면 요게 아주 촘촘해진다는 거죠. 요게 촘촘해지는 게 바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모세혈관을 이제 보면, 자,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 모세혈관을 적혈구가 통합돼. 이 빨간 게 적혈구예요. 그 모세혈관의 직경은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 버려요. 왜 피가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적혈구들이 서로 붙어 버려. 그래서 모세혈관이 여러 군데 막혀요. 모세혈관이 막히면은 각 세포로 산소 공급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그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도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름기, 튀긴 음식, 새우튀김, 제가 얼마나 새우튀김을 좋아했는지, 새우튀김에다가 삼겹살에다가 이런 거 기름기 많은 갈비에다가 이런 거 뜯고 나면 저렇게 돼버려요. 저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면 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또 덮개가 또 덮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점 소위 잘 살아간다 하면서 결국 운동 부족이 되면서 뭐예요? 고지방 식사. 하니까 당뇨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운동 부족 때문에 문이 안 열린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스파크가 안 온다. 스파크가 안 오는 건 뭐예요? 어떤 경우에 안 와? 스파크가 생기인데, 생기의 본질이 뭐예요? 진선.
미, 사랑. 화낼 일이 많고,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해서 자꾸 억울한 일도 많고, 더럽고 아니고 온 일도 많고, 꼴보기 싫은 놈도 많고, 이렇게 되면 저 생기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충분하게 미토콘드리아 오지 못하니까 충분하게 당분을 연소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당뇨병의 원인은 원인은 이세 가지야. 운동 부족, 고지방 식사, 그다음에 뭐요? 스파크 부족. 이세 가지야. 예. 그렇죠? 그러면 당뇨병 낫는 건 이제 다 해결되었잖아. 뭐예요?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스파크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군지름거리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하면 뉴 스타트면 당뇨병 끝난다는 거죠.